안녕하세요. 성악가 테너 강내우입니다. 하루가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 시간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어두울 때는 촬영을 잘 하지 않는데 낮에 너무 정신이 없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영상 촬영하기가 만만치가 않네요. 그래서 지금 퇴근길에 모처럼 오랜만에 한번 찍어볼까 하고 생각나는 게 있어서 카메라를 열었습니다. 이게 좀 조명도 어둡고 그래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계속 이제 연구계에 대한 얘기를 가끔 이제 하니까 연구계 내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를 내리냐 이런 얘기들을 물어보신 분들이 꽤 계셨어요. 제가 시연을 보여드렸는지 지금 기억조차 잘 안 나요. 너무 요즘 바쁘고 너무 덥고 날씨가 제가 정신이 없어요. 요즘 하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냥 생각난 김에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제가 촬영을 하는데요. 연구계를 어떻게 내린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팁을 드렸던 거는 그 발성의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이 악관절, 턱관절과 입술 끝 여기를 연결하는 삼각형, 삼각형이죠. 이 삼각형을 최대한 펼쳐줬을 때, 그러니까 턱은 열리고 이 악관절이 밖으로 좀 최대한 팽창이 되고 그다음에 입술도 최대한 앞으로 모아주고 포커스를 맞춰줬을 때 위에 입 천장이 펼쳐지면서 그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연구에 내려오는 행위가 되는데 이게 연구에를 내린다라는 것을 너무 의식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느끼기에는 펼친다라는 개념을 가진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연구계가 그냥 소리 내지 않고 있을 때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 소리를 내면서 이게 들리는 게 문제거든요. 연구계가 그대로 있으면 돼요. 유지해주고 최대한 펼쳐주고 그러면 그게 내려온 거예요. 이게 뭐 갑자기 노래할 때 이러고 있다가 노래 안 하고 있을 때 이렇게 있다가 이게 노래할 때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뭐 움직이는 목젖을 누가 밑에 잡아당기지 않는 이상 그게 그렇게 내려오진 않죠. 그거는 그런 구조는 아니고 대신에 올라는 간단 말이에요. 이게 올라가는 거를 최대한 버티고 내려서 펼쳐주는 것. 그것을 좀 이제 집중할 수 있는 근육들이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발성의 트라이앵글 근육들이다. 근데 이게 실제로 이걸 뭐 이렇게 해서 이런다고 이게 내려오고 뭐 소리를 낼 때 안 올라가고 또 그렇진 않아요. 그게 아주 미세한 부분이고 이걸 우리가 무슨 손가락 움직이듯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제가 좀 연구계가 열렸을 때가 아니라 이게 뭐라고 목젖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최대한 연구에 내려오면서 뒤에 그 비강으로 가는 마스케라로 가는 길이 열렸을 때 소리와 닫혔을 때 소리 이거 느낌을 제가 한번 좀 비교를 해서 들려드릴게요. 이라는 발음을 한번 해볼 텐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이거 옛날에 했었나? 혹시 소리가 느껴지세요? 제가 연구계를 딱 닫았을 때 하고 열었을 때 하고 이게 개폐되는 어떤 탁탁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거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가까이서. 이 들리세요? 목젖 뒤쪽이 붙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울림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실제로는 지금 이렇게 그냥 같은 음정을 내면서 같은 모음 같은 음정을 내면서 정확하게 그냥 이라는 모음에서 이게 입이 바뀐 게 아닌데 분명히 뭐가 탁탁 열리면서 소리의 질감이 바뀌는 거를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게 이제 연구계가 열리면서 연구에 내려오면서 뒤에 마스케라로 가는 길이 열려서 전체 비강 마스케라 쪽에 그 공기의 파동이 전달이 된 거죠. 그러면 그 파동이 이 뼈를 울려서 어떤 독특한 질감을 만들어낸다. 이게 이제 제가 늘 얘기하는 이 마스케라를 활용하는 실질적인 그 비강 공명의 소리입니다. 그게 늘 상시로 이렇게 소리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비교해 드려서 이라는 발음은 좀 그게 티가 확실히 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쭉 들려드렸는데, 그게 이뿐만이 아니라 뭐 I, U 어떤 음정에서든 이게 다 열려있는 것. 지금 제가 말할 때는 거의 다 열려있어요. 제가 특히 목이 좀 피곤하고 지금같이 그럴 때는 더 이걸 많이 열어요. 그러면 목이 훨씬 덜 피곤하고 좀 무리가 덜 가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공명을 쓸 수 있는데 안에 있는 내 그 공명통을 전부 다 활용을 하는 거, 다 열어서 그거는 해보면 좋아요. 이거는 써야 돼요. 써야 돼요. 그 가장 잘 극대화시켜서 단 1%의 인골라도 없는 가수가 마리아 칼라스 같은 그런 벨칸토의 최고봉에 있었던 그런 분들, 그 노래를 들어보면요, 정말 흠잡을 곳 없이 이 마스케라 포지션에서 절대로 소리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거를 들을 줄 아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너무너무 차이가 많아요. 테너 중에서 알프레도 크라우스라는 테너가 굉장히 이제 벨칸토의 마지막 테너다라는 얘기를 또 하는데, 왜 벨칸토의 가수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죠. 그냥 뭐 들으면 뭐 별로 이상한 것 같은데, 뭐 그런 이게 왜 좋으냐 안 좋으냐를 잘 모르고 그냥 남들이 다 좋다 하니까 들어, 전 계속 듣다 보니까 조금 뭐 좀 괜찮은 것 같고, 뭔가 감정이나 음악적인 부분에서 또 표현하는 게 뭐 완성도가 있고 그래서 좋은 가수인가 보다. 그런데 그거는 뭐 당연한 거지만 가장 중요한 걸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게 발성에서의 그 포지션의 문제입니다. 마스케라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다치지 않고 늘 그 포지션에 있는 것, 그게 진짜 대가예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떨어지거나 뭐 약간 인골라 같이 소리를 뭐 이렇게 만들어내는 어떤 느낌들이, 요즘 그 성악가들은 외국에 활동하시는 뭐 유명한 분들도 들어보면 다 그게 조금씩 있어요. 파바로티도 마찬가지, 중간중간에 그 포지션이 바뀌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 사람들, 특히 이탈리아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다 열려 있어요. 전반적으로는 다 열려 있는데 중간중간에 어떤 음정, 어떤 모음, 어떤 뭐 그 음악적인 표현 같은 부분에서 그 포지션이 바뀌는 부분들이 간간이 있거든요. 그거는 절대 본인이 일부러 쓰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일부러 그런 포지션을 쓰는 거는 거의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기가 한 표현인데 그런 흘려버릴 수 있는 것마저도 완벽하게 마스케라로 다 소리를 넣을 수 있는 가수, 그분이 바로 마리아 칼라스. 최고의 성악가죠. 최고의 성악가. 들으면 들을수록 비교할 자가 없어요.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알프레도 크라우스 같은 사람. 정말 세계적인 벨칸토 가수들. 이게 반드시 무슨 벨칸토 레파토리를 불러서 벨칸토 가수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마리아 칼라스는 뭐 충분히 베르디, 푸치니를 더 많이 불렀던 분이지만 왜 그분이 벨칸토 가수라고 불리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제대로 그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발성적으로 거의 완벽한 마스케라 포지션을 쓰고 인골라가 전혀 느껴지지 않고 그런 테크닉적인 부분.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제가 한번 시리즈로 좀 방송을 한번 해볼까 싶은 그 컨텐츠가 마리아 칼라스의 노래와 다른 성악가의 노래들을 하나씩 같은 곡을 비교해 보면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다르고 왜 마리아 칼라스가 위대한 가수인지, 그 마리아 칼라스에게 배우는 실질적인 어떤 레슨을 제가 한번 그렇게 분석해 보면서, 그런 것도 너무 재밌을 것 같고, 뭐 테너는 알프레도 크라우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왜 이 사람들이 좋은 발성을 가졌느냐에 대해서 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영상도 한번 찍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잘 없네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운전하면서 하는 이거를 굉장히 불안해 하셔서 저도 웬만하면 이제 좀 이거 안 해야 되나 싶은데, 사실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제가 고속도로를 많이 다니고 시야가 굉장히 넓어요. 앞에가 거의 쭉 뻗어 있는 길을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위험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는 분들은 이게 라이브 실제 생방송처럼 좀 느껴지셔서 아무래도 보면서 좀 조마조마 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안심하세요. 이게 만약에라도 혹시라도 어떤 좀 위험한 상황이 생겼거나 이러면 이 영상이 올라가질 않겠죠. 제가 올릴 리가 없습니다. 안전하게 잘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올리는 거고요. 그래도 어쨌든 제가 최대한 안전하게 그리고 좀 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좀 세워서 서 있는 상태에서 녹음도 하고
실내에서도 좀 찍고 이렇게 해볼 텐데, 아 진짜 좀 잘 틈이 잘 안 나네요. 어쨌든 뭐 오늘은 연구에 내리는 그 부분, 이거를 뭐 어떤 근육을 어떻게 써야 된다, 이거는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주저주저를 했네요. 저녁에다가 좀 피곤하기도 하고. 어쨌든 연구에 내리는 부분을 좀 잘 적용을 해보셔서 이 아까 E라는 몸에서 이렇게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걸 한번 느껴보세요. 그게 충분히 또 어느 정도 이게 내가 하다 보면 숙달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매번 이걸 열어놓고 소리를 내는 게 가능해져요. 그게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비관공명에 대해서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이게 이 하고 코에다가 소리를 끼는 거를 자꾸 비관공명이라고 생각하신데, 진짜 그거는 좀 오해가 있어요. 그거는 여기에다 소리를 끼는 거냐, 말 그대로 그냥 비음에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이 하고 맞춘 거고요. 실제로 비강공명을 쓴다라는 게, 제가 늘 얘기했지만 이 비강 전 비강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비강공명은 마스케라예요. 요 전체 여기 비강뿐만 아니라 전두동과 뭐 부비동과 전두동 이 안에 있는 공간들을 전부 다 열어놓고 그냥 통로로 쓰는 거예요. 그게 열려서 소리가 이렇게 나가는, 전달되는 어떤 통로로 나가는 것이지, 그 코에만 딱 집중해 하는 게 비강공명이 아니에요. 그거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 비강공명을 이제 연습할 때는 그걸 써요.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부터 해서 점점 뒤가 열리게 하지만 결론은 그냥 여기 열려 있는 거예요. 열려 있는 거. 뒤가 지금처럼 이 아까 했던 것처럼 탁 열린 상태에서 목젖이 내려오고 뒤에가 열린 상태에서 그냥 전체가 다 열려서 이렇게 열려서 그냥 나가는 거지. 여기만 집중해서 소리를 모으는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나가는 거예요, 통로처럼. 근데 여기에만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또 목도 잡히고 뭐 그런 분들도 간이 많이 계신다고 하는데, 그거 좀 오해하시는 거예요. 이게 열려야 돼. 그냥 전체가 열려서 열려서 그 질감, 그 울림을 가지고 전체가 마스케라가 다 울리는 소리. 그게 진짜 마스케라를 사용하는 비강공명을 얘기라는 건데, 너무 여기만 집중하는 소리라고 오해하신 분들은 조금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하시고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연구계와 비강공명에 대한 또 주절주절이었습니다.